광주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80년 5월 21일입니다. 신군부는 5월 21일 당시 시민군의 장갑차에 계엄군이 숨진 뒤 자위권 발동 차원의 발포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를 정면 반박하는 계엄군 대위의 증언 문서가 공개됩니다. 당시 다수의 사상자를 냈던 장갑차의 운전자는 시민이 아닌 계엄군이었다는 증언입니다. 5.18 당시 대검으로 시민을 학살한 정황과 계엄군의 과잉 진압을 증명하는 10만 건에 달하는 자료가 공개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증언도 있고 군에서도 이야기한 내용도 있고 또 시민들 그때 당시에 그 목격자들 진술도 있고 그 기록도 80년 당시의 기록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 관련 사료들을 전산으로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료들은 학계와 언론인 대상으로 한정 공개된 뒤 앞으로 5.18 연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진상규명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어쨌든 정보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군의 자위권 발동 근거를 반박하는 증거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명확한 발포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